a, a 플러스 4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점을 d라고 하고, 이거 쌤은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자, 1, 4, 5 똑같은 거 했는데. 내가 똑바로 그려라 했는데. 자, a, a 플러스 4를 여기다 그릴게. 자, 이거를 y에 대해서 대칭한대요. y에서 대칭하면은, 그니까 쌤을 때 좀 똑바로 푸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요. 뭐, 콤마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4콤마? 예. 그거 한 것만 풀어도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또, b를 뭐에 대해서 대칭이기도 한데, 그럼 원점 대칭이 가능하다는 건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샥 하면 된다, 얘가. 이해가? 그럼 이거를 뭐, 콤마 뭐라 해볼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봐봐, 이거는 문제가 그때랑은 조금 변해진 건데요. 내가 이게 c라고 할 거고, 이게 a고요, 이게 b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요 두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 볼게. 요 두 삼각형이 뭐게? 합동. 합동이야, 합동.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보시면은, 요게 몇 도인데? 요게 일단 당연히 몇 도여야 되는 거야? 90도죠. A랑 C를 기울기를 한번 찾아봐요. 여기서 이거를 뺐어. 뭐 분해해야 돼?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분의, 여기서 이거 뺐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결국 몇인 거야? 1. 1이죠, 1. 다시 말하면 인마랑 평행한동이 나와요, 이렇게. 이해가? 그 말은 이 90도가 동위각으로 여기도 90도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뭐야? 직각삼각형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윗변이면은 이게 높이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가 왔어? 뭔데? AC 길이. AC 길이는 뭐예요? 루트? 아까 빼서 제곱한 게 몇이 나왔지? 여기 제곱 빼자. 2A 플러스 4가 되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2A 플러스 4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런 거는 루트 1 일단 따로 놔두고, 루트 완전 제곱은 절대값 2A 플러스 4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2A가 1, 3분면이기 때문에 A는 100% 양수예요, 양수. 그럼 이 안에 있는 양, 이 안에 있는 LA도 무조건 양수겠죠? 그럼 그대로 나와도 되겠네? 그럼 뭐야? 2a 플러스 4 곱하기 루트 2의 형태인 건 거야. 그 다음에 ab. 자, ab 같은 경우는 요거랑 요거 제곱하시면은 빼서 제곱하면 16이죠? 네. 빼서 제곱하면 또 16 나오죠? 4 루트 이란 얘기인 건 거네? 이해가? 그럼 넓이가 48을 했는데, 48은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4루트 2랑 여기 루트 2 곱하기 2a 플러스 4랑 2분의 1 이렇게 한 거잖아요. 2랑 참 이날로 할 거 아니야. 그럼 몇 a? 8a. 8a 플러스 16이 되는 거죠. 16 넘기면 몇이야? 30? 2니까 a 몇인 거예요? 4. 4를 풀리는 거예요. 이해 갔어?